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사역자들이 한강의식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는 잠깐 한 10분 정도 확립되는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정체성인데요.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느냐, 이거를 알고 사냐 모르고 사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달려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서론에도 뭘 말씀드리자면요, 인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 또는 학문이 깊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철학자죠. 인생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참 어떤 존재다라고 정의를 내린 게 있죠. 그게 먼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자, 그래서 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은 지식이 들어갈 수 있고, 마음,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과 결정할 수 있다는 존재죠. 또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짐승들은 도구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인간과 짐승을 비교했을 때 인간은 도구를 사용한 존재다. 또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존재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왜 하냐면요.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만, 하나님 말씀에만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 자, 인간의 정체성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요게 정의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나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내가 누군지 알고 또 이것을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졌죠. 자, 근데 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에서 많이 했죠? 하나님 형상이란 의미가 뭐냐? 영적 존재.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적 존재라는 말도 실제 또한 단계 깊이를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1장 15절에도 있고요. 뭐라 했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형상 그러면 우리는 뭘 이해되냐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여해줬다는 의미죠. 그럼 뭘 줬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삼중의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을 한번 봅시다. 자, 원래 인간에서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잠깐 뭐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창세기 1장 보면은 1장 31절이 끝이죠. 그때 31절에 무슨 얘기 하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면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뭐냐면, 일곱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마치시고, 일곱째 날이 돼서 안식하시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 내용의 문맥상 요 안식하십날까지가 끝나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문맥상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라고 딱 1장에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 이게 2장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2장의 키는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담아져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특히 인간이죠. 안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안식 안에서 안식까지 들어가기까지가 이 세상은 그렇게 창조됐다는 얘기죠. 안식 안에서의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이 안식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엉망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 지금 원래 인간은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존재, 즉 뭐냐면 예배 드리는 존재, 예배와 찬양과 경배 드리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이때는요, 그 중보자가 없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뭐냐면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래요. 지금 그럼 어떤 존재죠? 다스리고 지키는 존재, 왕적인 그런 통치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지금 창조했다는 거죠. 그 대신 창세기 2장 17절은 이 땅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 금령이에요. 이거는 이제 언약이죠. 행위 언약이 되죠. 이거는 이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냐 안 먹냐 해서 이걸 주로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제 언약이라는 이 말씀으로 지금 말귀를 알아듣게 하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린 존재로 원래 인간 이렇게 창조됐어요.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 삼직의 기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자기 것을 줘서 하나님과 통하게 그리고 예배로 서로 교통하고 또 하나님을 불러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 줬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참 선지자세요. 자, 두 번째. 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저기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통치하시죠. 어떻게 통치해요?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물을 통치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시고 만왕의 왕이시면서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 그러면 뭐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지, 무소불능하다 이제 여러 가지 이걸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거는 속성.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요것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떤 문제가 왔냐? 바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순종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는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시작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이 잡고 있어요. 죄를 진 자는 악에 속했다래요. 자, 이 문제가 인류 지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못하면 인간의 해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해답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면 아버지께로 옮겨갑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 그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시는 이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 그래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해답되신 분, 즉 우리의 길이 되신 선지자시죠. 예수님은. 자, 그래서 또 십자가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참된 왕이시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주님의 영원한 그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 해답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그 하나님 형상의 창조를 그대로 회복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어두운 데가 어디겠어요? 창세기 3장 문제죠. 거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우리는 선지자다. 이 정체성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 만드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선제 제사장 왕의 기능이 회복된 그런 존재로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은 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풀어내고 볼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가장 중요한 답 중에 답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뭐든 아실 거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완전한 정체성이죠. 자, 그래서 10분 메시지로 짧게 하지만 이런 것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그리스도 같은 말이다. 그래서 맞으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에요. 하나님 형상은. 그래서 그 기능이 우리한테 회복되냐 안 되냐 이거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이게 회복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사단은 그걸 뺏어간 거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였도록 또 죄에 빠져서 자기 이렇게 잡히도록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늘 누려야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